발빠른 투자 정보, 손쉬운 주식 투자, 5스 톡방 오늘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 샵 3232로 문자 보내주세요. 3월 19일 목요일 장 마감을 앞둔 현재 증시 상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코스피가 장 시작 이후 빠르게 하락하면서 급락세를 연출, 현재 1466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하락 전환 후 낙폭을 확대하면서 폭락세를 기록, 현재 426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의 매도가 계속해서 지수 하락을 이끌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개인은 매도를, 또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변동성 장세에서 수익을 안겨줄 5스테이 요일별 맞춤 전략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목요일 투자의 안목을 키워주는 분이죠. 최고의 적중률과 수익률을 자랑하는 김영구 대표와 오늘장 상황은 물론 또 내일장 전략까지 꼼꼼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폭락세를 연출하고 있는데요. 5 타특방 분위기 어땠나요? 아무래도 뭐 이 듣도 보도 못한 폭락 장세가 일어나다 보니까 투자자들 모두가 이런 시점에서 매도를 해야 될 것이냐,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아니면 지금 매수를 해야 되는 시점이냐, 서로들 헷갈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투매에 가담하는 시점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무섭고 힘들더라도 좀 지켜보시라고 했고요. 저도 이런 뭐 30년 동안 이게 봤지만 이렇게 무섭게 폭락하는 경우들은 흔치는 않았습니다. 근데 뭐 코로나라는 것들에 대한 코로나의 그 저 확산성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니까 이 공포가 지나가고 나면 좀 진정이 될 것이니까 급한 것이 아니라면 조금 더 기다리는 지혜도 필요해 보인다라고 이렇게 잘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 시장의 하락 속에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강세를 기록했을까요? 시장의 주목을 받은 특징 업종도 전해주시죠. 예, 오늘은 아무래도 코로나 관련주들이 급등을 많이 하고 또 급등하다가도 폭락을 하고 그래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톱텍이나 레몬 같은 종목들은 이제 레몬이 자회사인데 이렇게 마스크를 갖다 월마다 공급을 한다. 뭐 이런 내용들 때문에 급등을 했고요. 프로스테미스나 에클론, 사이토카인 그 저 조절 항체 신약이죠. 미국 특허 취득했다 그래서 급등을 했고. 그런데 아침에 급등했던 종목들이 오히려 급락으로 전환이 되고요. 그 대신 뭐가 올라갔느냐? 바로 진단키트 관련주, 그들이 또 강세를 보이면서 수젠텍, 시젠 이런 종목들이 또 급등을 한 것이 장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테마 섹터 내에서도 급등락이 이루어지는 상황. 부강약품 같은 경우는 또 재료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다가 금방 또 식어버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뭐 네오팩트라든가 이 의료 서비스를 갖다 하는 원격지 지원하는 이런 내용들도 호재성 재료를 갖다 받아서 네오팩트가 강세를 좀 보였고요. SK케미칼 같은 경우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코로나19 백신 개발 국채과제 선정 재료로 인해서 또 강세를 보이기도 했었는데 금방 또 마이너스 11%로 또 폭락하는 이런 상황들이 연출이 됐습니다. 장세가 그만큼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내일장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어떤 대응책 세워나가야 될까요? 증시 체크포인트와 전략 간단히 전해주시죠. 예,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현금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제는 현금 확보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나 폭락폭 때문에 현금 확보를 못합니다. 기존의 현금 확보가 돼 있다면 보유한 것을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현금 확보를 하기 위한 매도는 아닌 시점으로 보여져요. 뉴욕 증시의 전대미문의 폭락, 또 우리 시장의 폭락 이런 것들이 팬데믹 현상에 따른 급락이라고 보여져요. 누구도 만들 수 없는 폭락 현상이 이루어지지만 또 우리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이 매일 7천억에서 1조 원 정도의 규모를 갖다가 매도를 진행 중이지만 지금 여기서 돌린다, 뭐 상승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반전의 징후는 나타날 것인데요. 코로나19의 백신 치료제라든가 또 백신이나 치료제들이 나오는 어떤 기대감들이 있겠지만 바로 안 나올 거라고 했고요. 문제는 외국인들 매도가 멈춰야 됩니다. 이 외국인들 매도가 멈추는 것은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삼성전자의 하락의 끝이 나야 됩니다. 그 삼성전자가 폭락을 멈추면 결국 외인 매도 끝나고 삼성전자의 폭락이 멈추면 장세도 안정을 찾고 반등도 줄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생각해서
그 두 가지는 꼭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거고요. 예측 매수는 절대 자제해야 됩니다. 아, 이게 많이 떨어졌으니까 내가 여기서 매수해야지. 이런 거는 안 되고요. 자, 절대적으로 안정적인 매매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점이 확인될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렸다가 확인이 되고 난 다음에도 매매할 기회는 있으니 늦지 않으니까 차분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야말로 심장을 강심장으로 만들고 좀 기다리는 여유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김영구 대표의 자세한 투자 전략 및 핵심 종목은 5스타톡방을 통해서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샵 3232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안내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유튜브 SBS CNBC 증권 구독과 함께 또 카카오톡 채널에서 SBS CNBC 5스타를 검색, 친구 추가하시면 더 유익한 주식 정보 만나볼 수 있습니다. 든든한 주식 파트너 5스타와 함께 언제나 성공 투자하세요.